너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. 또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또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신부가 이제 영국에 오면은 제가 더 행복하게, 제가 신혼여행도 사실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, 정말 신부가 아쉬워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떨릴 줄 몰랐는데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멋진 신랑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열심히 내조 잘하면서 잘 살겠습니다. 꼭 식사하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한혜진! 한혜진! 사랑해!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기천이야! 아직 살아있더라고요. 헤어지자 그랬어요? 무슨 짓을 하는 거지? 팔이 떠다니더라고요. 팔이 안 그러면 삐지거든요. 너와 같이 달리는 거야. 그놈의 HJ와 그놈의 HJ와 다 좋은데 크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요. 오, 서프라이즈. 제가 혜진이 데려가는 대신 내가 처음으로 고백한 날 기억해? 그때 혜진이 너한테 내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,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잘 잡더라고 손을. 잘 잡더라고 손을. 혹시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? 근데 그때 사실 너무 긴장돼서 내가 정말 차일까봐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, 그때 내 손을 잡아줘서 너무나 고마웠고, 그 어떤 날보다 내가 월드컵에서 뛰는 날보다 더 떨렸는데, 그때 그 내가 떨리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 너 눈치 못 챘지? 다 알아. 그래요, 야.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고백을 할 때 떨렸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이렇게 내밀었습니까? 아니면 이렇게 내밀었습니까? 아니,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너무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얹었죠. 제 어머나!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얹었죠. 제 어머나! 어머나! 이렇게? 네네. 이렇게 이제 11월 말에 누나가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, 그때 잠깐 볼 수 있으면 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. 11월 말에 만나게 됐는데, 사실 저희가 한강에 갔어요. 한강 차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밥을 먹고 한강 차 안에서 얘기를 해서 음료수를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, 이제 갑자기 저를 못 보고 앞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누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. 누나는 나 만나서 행복해야 돼. 오머나.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. 네, 그러면서 나 만나, 나 만나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.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내리질었어요. 사실은 저 시간 바빠가지고 야 가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. 네.
그때 마음이 갑자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. 네. 심장